힘들어. 하나, 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밝게 하셔야죠. 응? 밝게 하셔야죠. 할머니가 뭐가 좋아서 밝았어? 안녕하세요. 그래 하니까 좋다. 그러니까. 할머니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아, 오늘은 시원하게 먹는, 봄에 먹는 치자 백김치를 할 거예요. 뭔 백김치요? 치자 백김치. 치자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럼 있으니까 나오고.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아니요. 나는 제주가 안만 좋아도 치자는 못 만드네. 요게 치자야. 아, 처음 봐요? 응. 꽃봉오리 같은데, 꽃봉오리? 이것도 꽃을 폈다가 열매를 맺는 거야. 이게 말린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말리지. 처음 봐요. 할머니는 내가 가을에 이거 사다가 지금까지 말려놓은 거야. 이쁘게 네. 생겼지? 응. 그거를 이렇게 땀이 이렇게 요 알이 나왔죠? 요 알이 나온 거를 요 물에다 타가지고 이게 지는 거를 여기다 채로 걸러서 놓은 거야 이게. 아 얘도 치자고 쟤도 치자예요? 응, 이건 치자 건더기, 저건 치자 여기에서 짜서 받쳐놓은 거. 근데 왜 백김치 하신다 그러면서 이거 빨간색을 썼어요? 요게 빨강이 이렇게 진하니까 빨간색으로 보이지, 담아서 이렇게 부추 담으면 노란색이야. 아 노란색이. 이제 여기다 배추가 너무 크다. 커갖고 엄청 무거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물이 10컵 정도 잡고 소금이 1컵 반을 잡아야 돼. 이제 요게 지금 어디야? 40이다. 이쪽이 이렇게. 아니 아니 이쪽이. 이쪽은 40이 아니고 이쪽은 40인데. 이쪽이 봐. 1200원이지. 그러면 커비로 200cc가 한 컵이야. 응. 계산해봐. 그럼 더 넣어야 되는데요? 응? 그냥 요놈만 더. 계산하라고 해놓고서. 근데 원래 김치마다 절이는 방법이 다른 건 아니죠? 다른 거는 아닌데 이 배추는 아무리 여기다 절여놔도 안 뒤적거리면 절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주 뒤적이는 게 지금 문제지, 절이는 게 뭐 소금 양은 비슷비슷하게 다 들어가는데 절이고 위아래 젖 섞어놓으면 한 시간 정도가 더 빨리 절여져. 신경 엄청 써야 돼. 그래도 김치는 한 번쯤은 담아줘야 되잖아? 김치요? 응. 안 담아줘? 할머니가 담근 김치 사면 되잖아. 딱! 왜요? 배우잖아 지금. 이거 배워놨다가 할머니 담근 김치 사면 되죠. 그럼 하지 마. 왜 할머니도 좋은 거 아니에요? 안 되지. 왜요? 여자는 김치 정도는 담아야 돼. 외쳐서 봐. 김치 정도는 여자니까 해야지. 그럼 치마 입고 뭐로 태어났어? 저는 바지 입고 태어나지. 저 치마 안 입고 다니는데요? 아니 어쨌거나 여. 명가 김치. 그러면 이게 지금 몇이라고 했어? 1250. 그럼 내가 조정해서 할 테니까 그래도 똑같이 잘 절여져. 이렇게 하면 한 컵이 지금 물로 타는 거야. 소금 한 컵 넣었어요? 응. 내 손이 저울이야. 내 손이 컵이야. 언제는 손이 그게 기계가 아니라고 하셨으면서. 기계 아니어도 나는 딱 한 번 집으면 이게 반 컵이야. 한번 해볼까요? 응. 그럴 거 멋있어요. 다듬어 들으면 돼. 뜸어 다듬어 들으면 돼. 너 또 친다. 한 컵이면 딱 여기로 이렇게 두 개면 한 컵이야. 이렇게 하면 반 컵이고. 뭐 하루 들여봐도 이 김치만 지금 60년을 남았는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보약이야. 그러니까 잘 듣기만 해. 네.
너 이게 다 녹았지? 다 안 녹았어요. 안 녹았는데 그 정도는. 이렇게 해서 딱 이걸 간에 이렇게 갈라. 이게 지금 요 배추가 밑에까지 쫙 갈르면 요 부시래기가 많이 나와. 여기서는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쫙 하면 잎새가 고로 이렇게 다 묻어나오잖아. 네. 그래서 가루가 없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여기만 이렇게 뜯. 이렇게 뜯지? 네. 이건 너무 두꺼운 게 두 개짜리니 이걸 안 넣어도 돼. 아, 칼집을? 이거를 반만 갈라도 돼. 그럼 이게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치? 네. 요거를 이렇게 엎었다가 자쳐. 자요? 자쳐! 자쳐라고요? 그래. 그럼 뭐라 그래? 자치라고 그러지. 엎었으니까 자쳐야지. 젖히라고? 응. 그게 젖히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요? 네가 어렵게 듣지, 내가 어렵게 하냐. 나는 쉽게 하지요. 자쳐라고 하면은. 그럼 뭐라 그래? 젖혀. 엄마? 제껴. 이놈도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자쳐야 돼. 자치면 이렇게 했다가 여기가 물이 이제 들어가지. 그지? 들어갔지? 네. 그럼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딱딱한 거는 많이 담을 경우에는 소금물에 살짝 넣어놓으면 이게 잘 벌려져, 여기가. 그러니까 요 사이 여기다 입대기에다 소금을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여기다 뿌려야 돼. 선생님 잠깐만, 소금 치실 건데 이제? 응. 소금 치는 거 순수한 기계가 있어요. 그걸 찍으려고. 아이고, 속터져. 아니, 소금 들고 뿌리면 되지. 안 들리네. 아니, 그냥 이쁘게 찍으려고. 이쁘게 찍는 건 상관없어, 이거. 언니와! 언니 오세요. 아유. 선생님, 좀 이게 멋있게 찍어주세요. 아니, 이거 무슨 요리 경영대야? 착착 뿌리게. 착착 뿌리면 저로 다 튀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그래. 네, 뿌려주세요. 어지 내가 팔이 길어야 하지, 팔이 길어야. 에이, 진짜 별거 다 알아온다 정말. 이거 얼마나 절여요? 이거? 이거는 배추가 크잖아. 6시간, 7시간 절이고 조그만 거는 4, 5시간. 할머니 진짜 백김치를 상 받은 거 있다고 들었는데? 상 얘기는 하지 마. 내가 지금 나는 갔다 오면 1등상은 못 타. 맨 꼴등판이야. 최우수상은 존 놈이 가져가고 그 다음 상은 때기는 놈이 가져가고. 아, 나는 떼기 없던 게 맨날 자랑은 못하건 3등상이야. 3등이 어디예요? 3등상 타갖고 오면서 문적이도 있었어. 1등상은 없는 거예요? 있긴 있지. 뭐예요? 아, 그래도 나는 존상은 안 줘. 맨 꼴등상만 줘. 꼴등이 아니라 3등이면 잘한 거죠. 이거는 3등상이 뭘 자리요? 상 중에서 3등이 3등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왕에 타려면 1등 타야지. 꼴등상 타서 쓰겄다? 할머니 1등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단 말이야. 손자에서 지금 화분 열었는데 가서 줘야지. 손을 빽빽 찌르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아쉬우시겠다. 됐어요? 응. 그러지, 그렇게 해줘야지. 그럼 3등상, 이거 또 3등상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이거 무슨 상 받았는데? 이거는 장관상 받았어. 장관상? 그럼 뭔가
이름이 멋진데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종고상 탔다니까? 근데 뭐 화부터 내셔가지고 이것도 3등 한 줄 알았죠. 이것도 다 저기 상탁은 다 꼴등이야. 다음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제 늘렸는데 뭘 잘해 이제 이걸 이러다 말지 그냥. 이제 담아도 되지? 네. 그러면 꼴등상이라도 탔으니까는 그래도 잘한다고 인정을 해줘야지. 할매 최고. 응, 그래 맞아. 그렇게 해도 이제 흥이 나서 김치 담게. 그러니까 할매 최고. 근데 여기에 보면 요거는 간단해. 이제 요거는 풀고 찹쌀풀. 한 컵. 한 컵. 이것도 풀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 치자 국물 빼는 거. 이거 아까 뺐다 그랬지? 마늘 얼마 넣은 거예요? 마늘 두 큰술. 요거는 감미료. 감미료. 액젓 세 큰술. 이제 요게 재료가 다 됐어. 당근 들어가요?